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니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조국화 통일을 위한 대남 공작 기간이 한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 작전부 대외 정보 조사부 정찰총국에서 군 사승연 영왕 김정일과 직접 법제를 하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남파 단체들을 교양 물성했고 직접 파견해가지고 그들이 공작 활동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해방을 위한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저지른 피해는 너무 큰 것이며 그렇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국회, 군부를 비롯한 주요 요청 기관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과 전대여 지원은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제가 파견한 수많은 단체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포섭된 대한민국 단체들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실제 제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본 결과 이들이 활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활동적이었고 더 엄중하게는 그들을 신고해도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가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 역사에 유일을 찾아볼 수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통치 밑에 전략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좌파 세력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 밑에 군 80년간 교육 구성된 우리 국가의 불순 세력이며 노동당의 전위 수사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지하는 좌파와의 투쟁은 순수 좌파와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당과의 투쟁이며 김정은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각부터 북한의 간첩을 색출하고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시정자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려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북한의 안보를 구걸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짓은 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거나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미친 짓과 다름없습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요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강한 힘으로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하며 수리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게 합니다. 자유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가 무조건 실행해야 될 숙명적 과업이며 역사적 과업입니다. 오늘날의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천만 운동에 함께 참가해야 됩니다. 천만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고 자유 통일을 위한 CJ의 정신입니다. 이 통만 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운동을 알게 하시고 목숨을 내놓고 강도 분투하여 오늘날에 이끌어 오신 통만 목사님을 지도자로 하여 뭉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진이 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유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방 목사님을 지도자로 하는 자유통일의 한길에 한 목숨 바쳐 떨쳐 나섭시다.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